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2022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7개 부문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이 시상식 행사에 불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빌보드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이래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는데요. 작년 빌보드 어워드에서 신곡 버터를 처음 공개했던 방탄소년단이 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가요계에서는 새 앨범 프루프가 6월 10일에 나오는 만큼 방탄소년단이 신보 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서 불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어떤 곡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시작합니다. 싸이의 정규 9집 싸다구의 타이틀곡 Get That 뮤직비디오가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데뎃은 싸이와 방탄소년단 슈가가 공동 프로듀싱한 댄스곡으로 SNS 챌린지 등을 통해 인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싸이의 데뎃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싸이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좋은 기록을 낸 건 강남스타일, 젠틀맨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오피셜 차트가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팝 음악 차트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빌보드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언덕에 큰 유언자 나이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라 수마나라가 공개 이틀 만에 OTT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름은? 나이는? 다 큰 어른이 이런 문 닫은 놀이동산에서 어설픈 마술 사용내나. 또 안나라 수마나라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총 13개 나라에서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안나라 수마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소녀와 꿈을 강요받는 소년 앞에 어느 날 마술사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문을 배웠는데. 안나라 수마나라는 세계 최대 평점 사이트 중 하나인 로튼 토마토에서 관객지수 100%를 기록하며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첫 번째 미니 음반 피어리스가 일본, 필리핀 등 13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피어리스는 멕시코와 스웨덴 차트에선 2위와 3위에 올랐고 미국과 독일 차트에서는 7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동명 타이틀곡 피어리스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피어리스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사단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는 르세라핌은 활발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내게 보여.
지난 2월 막을 내린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의 데뷔 그룹으로 화제를 모았던 걸그룹이 있죠. 바로 클라스인데요. 클라스가 미니 앨범 클래스 이즈 오버로 데뷔했습니다. 클라스는 앨범의 오디션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담았는데요. 데뷔 직후부터 많은 음악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클라스의 앨범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멤버들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지났는데 항상 꿈꿔만 오다가 이렇게 정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어요. 무대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스는 품격 있는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클래스 오버에서 클래스를 가져왔고요. 오디션을 넘어선 클래스가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세계에서 팬분들을 사로잡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팬다워는 NCT 선배님과 아이브 선배님들을 프로듀싱 해주신 라이언전 작곡가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입니다. 저희 메인 타이틀곡인 셧다운은요, 중독성 강한 케이팝과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 풍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저희 클래스만의 새로워진 자신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저희가 응원회를 받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연습한 데까지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오기 전부터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정말 설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내내 좀 긴장했지만 한 번에 무대가 끝났으니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아 됐다, 우리 클래시를 이제 마음껏 대중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클래시만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Wizarding World and join Dumbledore's first army. Delicately. If we're to defeat Grindelwald, you're gonna need some help. Suple Some, Credo, you got one in Diego Jangi, Narawatani! 바람의 길잡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니 저게 수플레 섬의 바람의 길잡이 정말 드레비앙하군 거센 바람이 몰아칠 것 같군 얘네는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편지도 핸드폰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방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린 금방 나오게 돼 있어 네가 죽으면 우리 애도 끝이다 하늘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5월 첫째 주 극장 관객 수가 421만여 명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약 335%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던 슈퍼히어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한 것이 관객 수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관객 점유율 8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나타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으로 극장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징검다리 연휴와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으로 인한 특수성이 짙은 모습이라며 극장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대작들의 개봉과 함께 영화관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 만큼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이 꾸준히 늘어나 영화계에 큰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